운전자 3천만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른바 자동차 부어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3,300만 시대입니다. 그만큼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문득 이런 생각 듭니다. 교통사고도 그만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00만 명이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7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더라도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수가 많아진 만큼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대비를 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은 항상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막상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크게 사람이 다친 경우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로 구분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상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있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배상으로 대물배상이 있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 표를 보니 궁금한 게 참 많아집니다. 일단은 대인배상 1과 2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대인배상 1과 2의 차이는 의무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는 대인배상 1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2까지 가입된 경우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해서 각각의 보상 한도가 존재하고 각각 보상하는 기준이 다르게 되는데요. 대인배상 1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은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보통 한도를 무한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배상 1과 2의 보상이 좀 다르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좀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맞나요, 선생님? 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다른 말로 책임보험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의무보험이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보상만을 담보합니다.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대인배상 1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을 보상하고 상대방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최대 2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일 이내의 경우 대인배상원은 10,000원, 대물배상은 5,000원이 부과되고 이후 초과 1일당 각각 4,000원과 2,000원씩 부과되어 최대 한도는 대인배상 60만원, 대물배상 30만원입니다. 간혹 의무보험만 가입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내용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의무보험 가입 한도 금액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 2 가입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듯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자동차 보험 기본 구성 중에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피보험자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나 운전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난 경우, 피보험자의 낙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차대차 쌍방 과실로 내 과실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내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이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단독 사고나 쌍방 사고 내에서 내 과실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 이 점이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건 또 뭔가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특이하게도 차량을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에 무보험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의무보험 대인배상 원만 가입하였거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해서 피해자가 대인배상 원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거나 대인배상 2가 무한이 아닌 유한으로 가입을 하셔서 대인배상 2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상 한도에 무한인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서 해당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부모 또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 중인 허락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피보험자의 동생이나 형이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차량 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부 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새 차를 뽑아서요. 제가 한번 이 차를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운전한 친구 차량이 친구 차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내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특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되며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 피보험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보험에 다른 차 운전담보 특약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 범위에 제한을 두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연령을 약 9개 정도의 구간을 두고 사고 발생률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지정 1인 운전 한정 등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부 한정 특약은 기명 피보험자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가족과는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한정 특약은 가족에서 부모,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겠죠. 이런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형제, 자매,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등은 가족 한정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정 1인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그리고 부부 한정 특약 가입자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대해서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은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본 계약이 과다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 특약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서의 처리가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운전자 한정특약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선 차량을 정지 후에 부상자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정황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고 주위의 목격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추가 사고 발생 방지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가까운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시고 사고 일시, 장소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서와 보험사에 통보하시게 되면 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보험사 또 경찰서까지도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고가 나면 또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형사 및 행정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유형 및 정도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그냥 내사 종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사고 현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 분쟁 발생 시
진술했던 내용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의 최초 진술 내용 및 조사 결과가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예상될 때는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좀 과실 사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경찰을 부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과실 비율 누가 결정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 비율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당사자 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 당사자 간 합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과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어 약관 및 대위권에 따라 보험사의 과실 합의 및 소송을 대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을 하게 되고 세부 내용에 따라 수정 요소들을 가감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하네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사례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운전을 하는 자동차와 B가 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가 중상을 입어서 B에게 자동차 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B는 보험이 피해자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접수를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혹 사례처럼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주어도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손해보상 청구서, 그리고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 민원 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사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완전히 치료가 종결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미리 직접 청구를 통해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완료가 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는 경찰에게 SOS를 치시고요. 두 번째로 보험 접수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봇대와 충돌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중앙선을 침범한 차는 그냥 가버렸다. 이거 좀 뺑소니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한 차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선생님? 네, 해당 사고는 비접촉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촉 사고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사고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블랙박스를 가져가셔서 사고의 내용과 영상을 보이시면
담당 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접촉 사고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촉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경우를 발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먼저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사례 바로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배우자가 간병을 해주었는데요. 이런 경우 간병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병에 관련한 또 보험 또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배우자가 간병을 해주면 간병인 비용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등급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인정 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급에서 2급은 60일, 그리고 3급에서 4급은 30일, 그리고 5급은 15일까지 그 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배우자가 간병을 하는 것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는 각 등급에 따라 다르고 실제 입원을 한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해 등급이 5급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를 인정하는 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10일만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다면 실제로 입원한 기간인 10일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누가 하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족이 하는 경우도 각 상해 등급에 맞는 인정 일수를 인정하므로 배우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간병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병인이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겠네요. 자, 이어서 진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합의하는 방법이나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가 되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내용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고와 관련된 과실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거나 재판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보험사와 합의만이 모든 합의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